안녕하세요, 플랜입니다. 이번에 신규 쿠키가 또 출시가 됐죠. 바카사 탕마 쿠키인데요. 저는 크리스탈 119개를 써가지고 얘를 구매를 했습니다. 능력 한번 볼게요. 일정 시간마다 소라고동을 불어 바카수염고래를 불러낸다. 바카수염고래는 물보라 젤리를 만들며 등장하여 바카사 탕마 쿠키를 데우고 헤엄친다. 일단 바카수염고래가 나오네요. 고래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점프와 슬라이드를 하는 대신 돌고래를 불러 젤리를 먹을 수 있다. 돌고래들이 젤리를 먹고요. 업그레이드 할수록 더 자주 바카수염고래를 불러낸다고 하네요. 조합 보너스는 종이배 선원인데요. 이 종이배 선원을 제가 또 얻고 싶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부활을 했어요. 한 6번을 했지만 망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죠? 네, 그래도 한번 능력을 볼게요. 일정 시간마다 바다 거품 젤리를 여러 번 발사하며 장애물을 파괴한다. 매번 첫 번째로 발사할 때는 추가로 생명 물약을 생성한다. 생명 물약이 조금 부럽긴 하지만 요 바다 거품 젤리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 미니 잭슨 2호가 차라리 발사하는 젤리도 많고 점수도 높아서 얘가 낫다는 의견도 꽤 많습니다. 저는 미니 잭슨 2호로 달려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요거 바카사탕마 쿠키 만렙 하면서 얻은 그 보물을 장착을 했는데요. 소환수에 탑승 시 모든 젤리 800점 추가예요. 좀 1000점 넘어갔으면 좀 더 좋았겠지만 네, 요렇게 달려보겠습니다. 맵은 용의 협곡이고요. 바카사탕마 쿠키랑 미니 잭슨 2호랑 이어 달리기가 라인마 쿠키로 결정했습니다. 미니 잭슨이 열심히 써주고 있어요. 진짜 써주는 젤리의 양은 진짜 많지 않아요? 점점 게이지 바가 차고 있고요. 바카사탕마 쿠키가 그 들고 있는 저게 소라고동 같죠? 저거 소라고동 들면은 이제 고래가 나올 텐데. 오!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아주 이거 밑에 돌고래 버튼 있죠? 이거 점프랑 슬라이드 버튼을 누르면 돌고래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아이템을 다 먹는데요. 아이템이나 뭐 젤리나 그런 것들을 다 먹는다고 하네요. 되게 귀엽다.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 소다마 쿠키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이. 되게 막 하늘하늘한 에메랄드빛? 되게 맑고 막 시원한 느낌이에요. 오, 또 나왔어, 또 나왔어. 물도 뿜고 그죠? 갈매기도 지나가요. 소리도 막 물소리 엄청 나는 것 같아요. 아, 그 돌고래들이 나올 때 미니 잭슨이 이렇게 발사해, 젤리를 발사해주면 다 먹을 텐데, 그죠? 그래서 추천 조합 펫이 미니 잭슨 2호인가봐요. 좋아요. 보유효과 잘 나오고 있고요. 조금씩 또 나오겠다. 오, 되게 빨리 차요, 게이지바가. 그죠? 또 소라고동 굴고. 이게 앞에 있는 거는 돌고래가 앞으로 나가고 뒤에 거는 뒤로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연달아서 연타로 마구마구 쳐줘야 돼요. 아, 재밌네. 손이 쉴 새가 없어요. 계속 움직여야 돼요. 일단 너무 귀엽죠? 바카사탕마 쿠키가. 부딪혀버렸어. 괜찮아요. 곧 또 고래를 소환할 거예요. 무슨 흑기사 마냥 나오는 것 같아요. 마구마구 돌고래를 뿌려주고요. 하늘에서 막 물거품 같은 거 내려오죠. 그것도 먹네, 돌고래가. 아, 좋은데요? 오, 좀 있으면 또 고래가 나옵니다. 바카수염 고래. 나왔어요, 나왔어요. 아, 이때만을 기다리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 목적으로 만들었구나. 그죠? 근데 뭔가 바카시 엄마 쿠키 뭔가 모르게 슬퍼 보이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 약간 눈 있는 데를 보면은 왠지 모를 슬픔이 밀려오는 그런 느낌이네요.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열심히 돌고래들을 뿌려주고요. 젤리들을 마구마구 먹어주고 있어요. 아, 이럴 때 미니 잭슨이 이제 또 젤리를 싸줘야 되는데. 그죠? 오, 안 부딪혔어. 좋은데요? 우와. 괜찮네요. 계속 기다리게 돼요. 저거 소환할 때를. 고래도 너무 귀여워. 되게 표정이 평화로워 보이지 않아요? 고래는? 아, 그래도 종이배 선은 없어도 이렇게 다른 조합으로도 훨씬 점수를 더 많이 낼수 있다는 게 좋네요. 다행이에요. 어, 딱 맞춰서 보너스 타임도 네, 아주 좋은 타이밍에 왔어요. 점수가 얼마나 나올지도 되게 궁금하네요. 먹어주고요. 또좀 있으면은 또 박하시엄 고래가 나오겠네요. 네, 나왔습니다. 이거 막 질주 아이템이나 거대어 아이템 같은 거 먹고 싶어요. 나왔을 때. 막 거대어 아이템 먹으면은 그때 만약에 박하수영 고래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고래도 커져요. 너무 웃겼어요. 그거 보고. 다 먹지 못하여 너무 아쉽지만 자력이 조금 약하죠. 그래도 우리 돌고래들이 다 먹어줄 거예요. 그동안 쿠키는 좀 쉬고 있고요. 그동안은 뭐, 그 서핑을 탄다거나, 서핑보드? 그게 소다마 쿠키죠. 보드를 탄다거나, 뭐 아니면은, 날아간다거나, 빨리 간다거나, 그런 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게임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점퍼 슬라이드 버튼을 열심히 눌러야 돼서 그런지, 조금 더 역동적인 느낌이 많이 드네요. 네, 라인만 쿠키가 나왔고요. 이거 원래 저는 그 스매시 버튼도 자꾸 까먹고 안 누르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또 하다 보니까 이번에 안 눌렀다. 하다 보니까 또 누르게 되더라고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죠? 오, 통과. 아, 아쉽다. 이때 장애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점점 신규 쿠키들이 되게 색깔이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여름이라 그런가? 아, 막 약간 형광색? 그런 색깔로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눈이 부셔요. 공을 타고요.
이게 또 쿠키마다 내는 수리가 있잖아요. 이 라인마 쿠키는 지금 업이라고 하는 건가요? 삐라고? 그런 말인가? 아까 박하사탕맛 쿠키는 좀그뛸때 소리가 돌고래 같지 않았어요? 오, 점수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 이 정도면 뭐. 좋습니다. 점수를 한번 볼까요? 네, 무난하네요. 1억 3천만 점. 네, 요 정도 나오고요. 박하사탕맛 쿠키 괜찮네요. 그죠? 되게 일단 예뻐서 고래 나올 때 예뻐가지고 시원한 느낌에 여름에 딱 맞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플레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